국내 최초로 고려 청자 재현 사업을 시작한 강진 청자 박물관이 점차 생활자재 생산을 민간에 맡기는 등 민간으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강진구는 1978년부터 고려 청자 재현 사업의 중심에 서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자 박물관이 자리한 사당리를 중심으로 민간료들이 들어서 지금은 30여 업체 가까이 청자 기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댓개 업체를 빼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자 박물관은 올해부터 접시나 찻그릇 같은 30여 종의 생활자기 생산을 중단하고 민간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생활자기 이런 부분들은 박물관에서는 줄여나가고 그 민간료에다가 점차 이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청자 생산 지원센터의 도자기 흙을 풀거나 틀에 부어 반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작업 공간 등을 마련해 민간료 작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못한 것을 이게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강진구는 청자 축제 등을 통해 청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소비층을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요를 늘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올해 청자 생산 지원센터에 장비를 보강하고 포장재를 지원